네, 회장님 결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단체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여류화가협회 제48회 정기전이고요. 저희 그 단체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전국에 있는 작가들,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제 있는 단체입니다. 연령대는 이제 96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연세가 만연하신 분이시고, 이대 서양학과 1회 졸업생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을 하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 또 90도 3세의 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80대가 아주 많습니다. 90대도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고, 80대도 많이 계신데, 가장 나이 어린 2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대에서 20대까지의 그 다양한 그 생각, 그걸 표현한 것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설립하게 된 건지요? 1973년도에 몇 분이서 이제 그 신세계미술관에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회고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오랜 세월, 거의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을 오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이 협회를 유지하면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전공자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단체는 이제 대학도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그 서양학과 졸업자들로 되어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제주도까지 전국에 망라한 그런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작가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단체 회원 수는 몇 명이고, 또 여기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몇 분인지요? 저희 단체는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535명이 그동안 작품 하면서 저희 단체에 소속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214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취소되고, 또 해를 걸러서 이게 여러 가지 그 팬데믹 때문에 저희 예술계의 그 일정의 진행이 많이 좀 이렇게 힘들게 됐었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은 93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여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898년도에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발표를 하고, 우리 여성들에게도 학교를 갈 수 있게 학교를 지어달라 하고, 고종 황제님에게 이제 남대문에서 데모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아주
교육권을 갖기 위한 그런 투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찬양회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또 학교를 순성리 학교를 세웠어요.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성신문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금 이제 9월 1일을 여권 통문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2조 시대 때 여성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불평등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여성들도 스스로 나서서 병신 모양 잊지 말고 남녀가 똑같으니 육신이 똑같으니 나가서 직업권도 갖고 또 참정권도 갖고 이렇게 교육권도 갖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은 미국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 여권 운동보다 10년이나 앞서서 저희 선조들이 그런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여성들의 그 재주를 발굴해서 나중에 여성 군자가 돼서 이렇게 이 나라에 이제 같이 기여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작가들은 이제 그 선조들의 그 바람대로 여성 군자가 돼서 이렇게 자기의 재주를 이렇게 사회에 보여주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찬양회가 그 여성의 단체였다면은 그 단체 위에 저희가 이렇게 서서 서양화 단체로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시면은 이 금보성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나요? 금보성 미술관은 원래 김홍수 미술관이었어요. 그래서 김홍수 화백님을 제가 또 잘 알았고 또 이 공간에 와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 문광부 장관님도 같이 세배도 드리고 그러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은 소천하시고 우리 김보성 작가님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인수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년 퇴임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사에서 하게 됐었는데 조선일보사가 폐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 미술관을 알아봐도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금보성 관장님이 이 장소를 연초에 배려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네.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그 96세에서부터 20대까지 작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법을 쭉 하시는 분도 있고 젊은 작가들은 그 서양화의 다양한 기법들 예를 들면 이제 판화라든가 또는 수채화라든가 또는 아크릴릭 또는 유화 또는 믹스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 기법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서양 미술의 그 기법을 자기 화면에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마티에를 내기 위해서 여성성이 강한 비즈라든가 또는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이번에 저희 단체에 새로 신입 회원으로 모신 작가인데요. 요즘에는
카툰이 또 이렇게 현대미술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도 대학에서 서양화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또 이쪽 분야를 공부해서 그거를 같이 접합시켜서 하는 그런 작가예요. 여기 제일 이제 어린 또 신입 회원인데 굉장히 생각의 어떤 트임을 강하게 표현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회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힘을 모아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회원들은 모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심에 의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연성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원 모두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도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그 미술계가 발전되는 그런 저희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가면서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시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앞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다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이북이라든가 또는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많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